지난해 산불 피해 이후 한국교회총연합이 시작한 경북 울진 사랑의 집 짓기가 1년여의 공사 끝에 입주자 54가정에 새 보금자리를 전달했습니다. 모교회와의 완전한 재정 분립을 통해 청년 중심 목회를 펼치고 있는 예능 청년교회가 제2회 청년 목회 세미나를 개최했습니다. 산림청과 외교부, 유니세프, 한국숲사랑청소년단이 연대해 기후위기에 대한 관심을 촉구하는 기후변화 숲조성 글로벌 캠페인을 출범했습니다. 크리스천 화가 이호연 작가가 다양한 성경 속 이야기들을 담아낸 그림 전시회로 관람객들의 큰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기독교 대한감리회가 강릉시 산불 피해 복구를 위해 기금 1억 원을 전달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구TV 뉴스입니다. 최근 강릉의 산불로 큰 피해가 발생했습니다만 지난해 3월이죠. 경북 울진에서도 동해안 대형 산불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보금자리를 잃었습니다. 한국교회 총연합이 회원 교단과 함께 이재민의 보금자리를 마련해주고자 사랑의 집짓기 운동을 시작했는데요. 1년여의 시간이 지나 54가구의 새 주택을 전달하는 완공 감사 예배를 드리게 됐습니다. 현장을 이진우 PD가 취재했습니다. 깔끔하게 정돈된 주택이 모습을 드러냅니다. 새 집의 향기가 물씬 풍기는 이곳은 지난해 3월 경북 울진 산불로 인해 보금자리를 잃은 김춘화 할머니가 새롭게 입주할 주택입니다. 철저한 방향과 내진 설계로 자연재해에 대비할 수 있는 거처를 제공받게 된 김춘화 할머니의 얼굴에는 모처럼 웃음꽃이 폈습니다. 한국교회 총연합이 진행한 사랑의 집 짓기가 지난 4월 14일 산불로 피해를 입은 54가구의 집을 제공하는 것으로 대단원에 막을 내렸습니다. 2022년 3월 경북 울진에서 발생한 대형 산불은 213시간 동안 주택 319채, 종교시설 31곳 등 총 643개소를 소실시키며 많은 피해와 이재민을 발생시켰습니다. 하루아침에 보금자리를 잃은 이재민들을 위해 한국교회 총연합이 지난 6월 사랑의 집짓기 견본주택을 선보인 이후 10개월 만에 일권의 성과입니다. 하나님의 생명력이 얼마나 놀라운지 소나무들이 밑은 새까만데 위에 파란 움들이 돋았어요. 참 신비하더라고요. 그것처럼 한국교회의 위기와 또 우리 사회에 이런 아픔들이 한국교회의 사랑을 통해서 섬김을 통해서 불난 곳이 세움이 돋을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한국교회 총연합 관계자에 따르면 처음 계획은 35가구의 주택을 건설하는 것을 목표로 모금을 진행했으나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총회, 합신총회, 기독교 대한 하나님의 성회 등 여러 교단과 교회들이 모금에 추가로 참여했습니다. 예상 모금액이 목표치를 상회함에 따라 1차 신청자 중에서 19가구를 추가해 모두 54가구에 대하여 건축을 진행했다고 전했습니다. 기독교 신앙의 본질은 사랑 실천입니다. 이번에 울진 화재로 인해서 어려움에 처한 54분의 집을 저드릴 수 있게 되어서 참 큰 기쁨을 생각하는데 이런 사랑 실천 운동이 한국교회 전체 확산되었으면 좋겠고요. 이런 일이 생길 때마다 한국교회가 전체 하나가 되어서 귀한 일을 계속 이어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새 주택에 입주하게 된 산불 피해 이재민들은 연신 감사의 인사를 전했습니다. 교회에서 이렇게 54채 경제적으로 힘든 분들 울진 산불 주택들 지어주셔서 대표로서 감사드립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울진 산불 주택 54가구를 지어주셔서 교회 관계자분들에게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산불 피해 등 여러 가지의 위기의 상황마다 피해 입은 이웃을 잊지 않고 섬기는 한국교회. 평생 일거운 터전을 다시 되찾을 수는 없지만 다시 시작하는 출발에 함께 힘이 되어줄 수 있습니다. 구TV 뉴스 이진우입니다. 한국교회 위기를 말할 때 다음 세대를 빼놓을 수 없는데요. 이런 상황에서도 교회들은 오히려 교회의 중직을 맡는 장년들에 더 집중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합니다. 서울의 한 교회는 청년들이 교회의 주역으로 일하도록 하는 청년교회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정성광 기자의 보도입니다. 예능 청년교회가 제2회 청년 목회 세미나를 개최했습니다. 17일 서울 예능교회에서 진행된 세미나는 청년교회 홀로서다를 주제로 청년 목회의 중요성과 청년교회 독립 노하우, 예배 운영 등 실질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매뉴얼을 소개했습니다.
예능 청년교회는 모교회인 예능교회와 재정적으로 완전히 분리돼 모범적인 청년 자립을 이뤘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예능교회라는 큰 교회 안에 청년교회 그리고 장년교회 완전히 재정적으로 분리된 그리고 청년들만의 당회 같은 의사결정기구가 있고 장년교회 안에 당회의 의사결정기구가 있는 것처럼 두 교회가 공존하고 있는 그런 교회 형태를 띠고 있거든요. 재정적으로 분립된 청년교회는 청년들이 교회의 중추 역할을 맡음으로써 책임의식을 갖고 교회를 이끌어간다는 게 특징입니다. 그동안 장년 중심의 교회가 청년들에게 자리와 역할을 내어주지 못해 언제든 떠날 수 있는 환경이 된 문제점을 보완한 겁니다. 부장, 차장, 집사님 말고는 교육자 외에는 없는 거예요. 또 어떠한 상황이 이해관계가 충돌될 때 청년 공동체는 약할 수밖에 없는 거죠. 교회가 내가 갖고 있는 생각, 청년을 살려야 된다고 집중해야 된다고 말은 하지만 의지도 있지만 생각도 있고 인식도 있는데 지속할 수 없는 거죠. 지난해 세미나에 참가한 이후 청년교회 분립 3개월째를 맞은 파주 한소망 청년교회는 청년들의 공동체성 회복이 눈에 띄게 달라졌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청년 교회로 이제 좀 분립하고 독립을 하면서 우리의 봉헌이 우리를 위해 쓰여진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이 공동체성이 생기기 시작하고 공동체에 대한 기대를 갖게 되고 사역에 좀 주도자로 들어왔을 때 공동체에 대해서 고민하고 생각하게 되는 것들을 이제 경험하게 되고 있습니다. 교회 측은 결혼이 늦어지고 비혼 인구가 증가해 청년으로 머무르는 시기가 연장되고 있다며 재정 분립으로 마련된 청년 교회를 통해 다음 세대를 세워가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언제든 다른 교회로 떠날 준비가 되어 있다는 청년 세대에게 교회 사역의 주도권과 책임을 준다면 청년만의 시너지를 교회 활동 중에 낼 수 있게 된다고 교회는 설명하고 있습니다. 구TV 뉴스 정성광입니다. 잦은 산불 피해로 소실된 숲을 복원하기 위해 나무를 심는 캠페인이 열렸습니다. 외교부와 산림청, 유니세프가 협업해 추진한 기후변화 숲조성 글로벌 캠페인 출범식에 한국 숲사랑 청소년단이 참여해 100그루가 넘는 나무 심기에 동참했습니다. 보도에 김혜인 기자입니다. 묘목을 세우고 겉흙으로 구덩이를 채웁니다. 나무 심기가 서투른 아이들 옆에 어른들이 붙어 도와줍니다. 내가 잡아줄게. 밟아보세요. 꼭꼭. 14일 경기도 파주시에 모인 외교부와 산림청, 유니세프 숲사랑 청소년단 250명이 힘을 모아 나무 심기에 한창입니다. 나무 심기는 기후변화 숲조성 글로벌 캠페인 Plant Our Planet 출범식의 일환으로 북한 산림보건과 산림순환경의 필요성을 미래 세대에 전하기 위해 개최됐습니다. 지금 이제 기후위기로 여러 가지 그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그 답이 우리 숲에 있습니다. 우리 나무를 심는 것은 온실가스 흡수원을 심는 것입니다. 그리고 꿈을 심고 희망을 심고 미래를 심는 일입니다. 이날 80여 명의 청소년들이 어른들과 함께 심은 나무는 전나무 백봉과 낙엽송. 어른과 청소년이 한 명씩 팀을 이뤄 1시간 동안 심었습니다. 한국숲사랑청소년단 서울상신초등학교 학생들은 나무의 소중함을 알게 된 시간이었다고 말합니다. 이렇게 나무를 심고 보니까 이 나무의 소중함을 알고 정말 알찬 하루였습니다. 오늘 이 우리 상신초 숲사랑 청소년단 35명과 소중한 이 낙엽송하고 전나무를 심었는데 이 나무들이 무럭무럭 잘 자라서 우리 지구의 기후위기를 해결할 수 있는 좋은 기회로 삼았으면 너무나 감사하겠습니다. 한국숲사랑 청소년단 김명전 이사장은 기후위기 대응 글로벌 숲 조성 캠페인에 대원들과 함께 참여하게 되어 기쁘다며 나무 심기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또 세계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기후위기라고도 하지만 인구위기이기도 합니다. 나무를 심는 것은 기후변화를 막기 위한 것도 있지만 생명을 살리는 일입니다. 캠페인 Plant Our Planet은 나무 심기의 중요성을 확산시키기 위해 가상세계와도 연계했습니다. 메타버스 이용자가 가상 공간에 나무를 심으면 현실에서도 나무가 심겨 실제 숲 조성에 일조하는 방식입니다. 기후 위기 속에서 살아가게 될 어린이들. 이날 캠페인에 참여한 참가자들은 많은 사람들이 나무 심기 캠페인에 동참해 기후 위기를 벗어나는 데 일조해 줄 것을 호소했습니다. 굿TV 뉴스 김혜인입니다. 크리스천 화가 이호연 작가가 환희의 노래라는 주제로 전시회를 개최했습니다.
점묘법을 통한 작가만의 독특한 회화 기법으로 성경 속 이야기들을 작품으로 그려냈는데요. 관람객들의 좋은 반응이 이어졌습니다. 김효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이호연 작가가 환희의 노래라는 주제로 개인 전시회를 개최했습니다. 점묘법으로 그린 이번 전시회 작품들은 화사하게 퍼져나가는 따뜻한 색조에 청색의 색감이 함께 공존해 작가만의 독특한 예술 세계를 엿볼 수 있습니다. 또 새롭게 해석한 성경 이야기를 그린 작품부터 추상화까지 다양한 작품들을 전시해 관객들이 즐길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호연 작가는 이번 전시를 통해 관객들이 많은 감동을 받았으면 좋겠다는 소망을 전했습니다. 아까 점묘법을 하다가 한국에 와서 한 좀 그 다른 식으로 해서 이렇게 모자이크로 표현했고 보통 사람들은 사물을 볼 때 그 있는 그대로 아 저게 풍경이다 저게 전무라다 딱 보면 그림을 아는데 저는 이런 거는 이렇게 그려도 사람들이 스스로가 궁금하게 만들기 위해서 한 그림입니다. 사람들이 이제 저의 새로운 그림을 많이 보면서 그 감동을 받으면 좋겠어요. 힘과 결단력을 나타내는 빨강과 밝고 쾌활함을 상징하는 노랑, 그리고 자연, 성장, 재생을 뜻하는 녹색 등 여러 색의 조화가 돋보이는 이호연 작가의 작품. 작품은 색면점, 선과 면의 조화를 강조하며 색의 공존을 표현했습니다. 기도하는 마음으로 작품을 그렸다는 이호연 작가. 그래서 그의 작품은 성경을 통한 깊은 묵상이 담겨 있다는 평을 받고 있습니다. 전시회를 방문한 관객들도 작품을 통해 많은 위로와 감동을 받았다고 전합니다. 이 작품을 보니까 이 시대에 혼란을 겪고 있는 우리를 부르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만날 수 있는 그런 기회였습니다. 저희 친구들이랑 같이 오면 너무 좋을 것 같아서 주일날 교회 끝나고 한번 올 예정입니다. 작가의 순수한 시각에서 이제 새로 이렇게 본 오병이어 작품을 보면서 만약에 이 땅 가운데 우리 예수님이 다시 오셨다면 이미 이렇게 풍족한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지 않으셨을까 하는 그런 마음을 이렇게 들었습니다. 작가의 이런 작품이 많이 열렸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성경 내용을 그림으로 표현한 책 예수님 사랑의 예수님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등을 발간하기도 한 이호연 작가는 앞으로는 아이들을 위한 이야기를 전하는 작품도 만들고 싶다는 소망을 전했습니다. 구TV 뉴스 김효미였습니다. 기독교 대한감리회가 강원도 강릉 지역의 산불 피해 복구를 위해 강릉시에 1억 원의 기금을 전달했습니다. 감리회 이철 감독 회장은 지난 15일 강릉시청을 방문해 김홍규 강릉시장과의 만남을 갖고 산불 피해 복구비 1억 원을 전달했습니다. 이 감독 회장은 이어 기감 동부연회 김영민 감독의 안내를 받아 산불과 강풍으로 피해 입은 교단 내 교회들을 방문해 함께 기도했습니다. 이번 산불과 강풍으로 인해 감리회에선 5곳의 교인 가정이 전소됐고 지붕을 잃은 교회 2곳, 또 십자가탑이 무너진 교회 1곳 등의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한편 이 감독 회장은 강릉시에 피해 복구비를 전달하며 이번 산불 피해 복구에 총력을 기울여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오늘의 이슈 포커스입니다. 한일 양국 국장급 외교안보 회의가 5년 만에 열렸습니다. 17일 서울 외교부 청사에 각국 외교 국방 고위 관계자들이 모였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총리가 지난달 한일 정상회담에서 양국 간 소통을 활성화하자고 협의했는데 이에 따른 회의를 시작한 겁니다. 이번 제12차 한일 안보정책협의회에서는 양국 안보 환경과 현재 군사협력 상황, 앞으로의 계획을 주제로 의견을 교환한다고 외교부는 전했습니다. 북한 관련 대응 문제도 논의할 예정입니다. 농어촌 산간벽지에서 진료하는 공중보건의사 수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올해 3월 집계한 공보의 수는 3,360명인데 4월에는 3,176명으로 줄어듭니다. 신규 공보인은 1,106명인데 복무를 마치고 나가는 인원이 1,290명에 달하기 때문입니다. 공보의 근무기간은 4년으로 현역 복무기간인 1년 8개월에 비해 길어 인원이 줄어든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북한 경비정이 서해 북방한계선 NLL을 침범했다가 우리 해군 경고사격 후 물러갔습니다. 지난 15일 오전 11시쯤 북한 경비정은 중국 어선을 쫓다가 우리나라 영해를 넘어오게 됐다고 한계선을 넘은 이유를 합동참모본부가 밝혔습니다. 당시 해군 참수리국 고속정이 경고통신을 10여 회 시도했지만 반응이 없었습니다. 우리 군은 경고사격 10발을 발사했습니다.
북한 경비정은 NLL 남쪽 2km까지 침범했고 머무른 시간은 10여 분 안팎이라고 군은 전했습니다. 지난해 60세 이상 취업자 수와 함께 증가폭이 역대 최대를 기록했습니다. 17일 통계청 등이 연도별 연령별 취업자 상황을 계산한 결과입니다. 60세 이상 취업자 수는 전년보다 45만여 명 증가한 580만여 명으로 통계 작성 이후 가장 많았습니다. 취업자 수 증가폭은 지난해 처음으로 40만여 명 이상을 기록했습니다. 중소벤처기업연구원 노민선 연구위원은 좋은 고용 상황을 위해서 청년과 여성 인력이 늘어나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구TV 뉴스 장현우입니다. 구TV 월드와이드입니다.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에게 폭발물을 던진 20대 남성 용의자를 잡은 건 경찰이 아닌 시민이었습니다. 지난 15일 사건 당시 낚시 조끼에 빨간 상의를 입은 중년의 어부가 용의자를 붙잡고 팔로 목을 강하게 걸어 도망가지 못하게 한 뒤 넘어뜨려 제압했습니다. 50대 어부는 위험을 느끼고 순간적으로 몸을 움직여 붙잡았다고 말했습니다. 경찰과 경호원보다 빨랐던 건데 니혼 게이자의 신문은 일본 내 주요 인물 경호에 여전히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일본에선 작년 7월에도 아베 신조 전 총리가 선거 유세 중 총격으로 사망해 전현직 총리를 겨냥한 사건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슈테필 MK 독일 환경부 장관이 일본 오염수 방류를 환영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16일 G7 회의 기자회견에서 독일 측이 일본의 방사능 오염수 해양 방류가 주요 7개국에 환영받았다는 일본 측 설명에 반발한 겁니다. 램케 장관은 일본이 오염수 방류 문제에 대해 더 투명한 태도로 진행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문제 발언을 한 일본 니시무라 경제산업상은 회견 이후 취재진에게 잘못 말했다고 해명했습니다. 일본은 당초 이번 성명에 방류를 위한 투명성 있는 프로세스를 환영한다는 문구를 넣으려 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리상프 중국 국방부장이 러시아와의 관계가 냉전 때보다 좋다고 주장했습니다. 현지 시간 지난 16일 러시아에서 푸틴 대통령을 만나 양국 협력을 재확인했다고 AP 로이터통신 등이 보도했습니다. 리 부장은 최근 군사와 군사기술 분야에서 양국 협력이 좋기 때문이라고 발언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회담은 지난달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러시아를 방문한 이후 약 한 달 만에 마련됐습니다. 반미로 뭉친 중국과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협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미국 남부 엘리바마주 10대들의 생일 파티에서 총격이 일어나 4명이 숨졌습니다. 현지 시간으로 지난 15일 군중 속 누군가가 총을 쏴 최소 15명이 부상당했다고 AP통신과 CNN 등이 보도했습니다. 대부분의 피해자는 10대라고 현장에 있던 벤 헤이스 목사는 말했습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총기 피해가 늘어나고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총기 규제에 나서야 한다며 입법 필요성을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구TV 뉴스 장현우입니다. 주말 사이 황사의 영향으로 대기질이 좋지 않았는데요. 내일은 전국에 비가 내리면서 깨끗한 공기질을 회복하겠습니다. 비는 밤사이 경기와 강원 일부 지역을 시작으로 내려서 아침에 전국으로 확대되겠습니다. 중부지방의 비는 내일 오후면 그치겠지만 남부와 제주도는 수요일까지 비가 이어지는 곳도 있겠습니다. 이어서 전국 날씨입니다. 내일 한낮 최고기온은 서울 19도, 강릉 16도, 대전 18도가 예상됩니다. 남부지방의 경우 대구 22도, 광주 21도, 부산은 20도를 보이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후쿠시마 원전오염수 해양 방류를 국제사회가 환영한다고 알리려 했던 일본이 독일 환경장관에 의해 꼼수를 들켜 망신을 당했습니다. G7 환경장관 기자회견에서 일본 경제산업상이 발표할 성명에 오염수 방류를 은근슬쩍 끼워 넣은 건데요. 이후 잘못 말했다고 해명했지만 이미 엎질러진 물입니다. 일본이 자신들의 불리함을 어떻게 해결하려는지 여실히 보여주는 사례가 됐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